헨리 포드. 1863년 7월 30일에서 1947년 4월 7일.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의 창설자로 조립 라인 방식에 의한 양산 체제인 포드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미시간 주에인 출생.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자동차 제작 회사 포드의 창설자이다. 근대적 대량 생산 방식에 의하여 자동차를 대중화하였고 자동차 시대를 개척하였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소년 시절부터 기계에 흥미를 가져 학업을 중단하고 15세 때 기계공이 되어 자동차 제작에 몰두하였다. 1899년까지 디트로이트에 있는 에디슨 회사에서 기술 책임자로 있었으며 경주용차 제작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1903년 동업자와 함께 자본금 10만 달러로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 1908년 세계 최초의 양산 대중차 T형 포드의 제작을 개시하였다. 1913년 조립 라인 방식에 의한 양산 체제인 포드 시스템을 확립하였으며 그 밖에 수많은 기술상의 새로운 토대와 계획, 조직, 관리에 있어서 합리적 경영 방식을 도입하였다. 1914년에는 최저임금 1급 5달러, 1일 8시간 노동이라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노동정책을 폈다. 그의 산업철학은 제품 가격의 인하로 판매량을 확대하고 생산 효율을 높이고 생산을 증대하여 가격을 더욱 낮춘다는 단순한 것이었다. 포드 자동차 회사는 T형 포드로 미국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어 1924년에는 시장의 거의 반을 차지하였으나 강하고 편협한 그의 개성 탓으로 말년에는 경영의 파탄을 가져왔다. 1920년대 말에는 경쟁사인 제너럴 모터스사의 수위를 빼앗기고 노동조합 운동의 반대를 계속하였으므로 경영이 악화되었다. 저서에 오늘과 내일 투데이 앤드 터모로우 나의 산업철학 마이 필로소피 오브 인더스트리 등이 있다. 1936년에 설립된 포드재단은 교육진흥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